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진리는 불변하는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이 불변하는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결국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자, 사실 우리 몸에는 그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나서 그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계속 변질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긴다.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도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네. 활성산소가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살기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면, 결국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되게 되어 있고, 그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죽이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에너지 생산을 자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활성산소를 파괴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SOD. 활성산소 파괴 물질을 생산해서 그 활성산소를 자꾸만 파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 T세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T세포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죽여주는 파괴시켜서 죽여버리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도 유전자로 다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태어나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엔돌핀 유전자도 만들어 가지고 그 엔돌핀을
생산해서 마음이 기쁘게 그렇게 살도록 다 프로그램을 계획을 짜놓고 그렇게 그 계획 그것이 그 계획 자체가 글자로 다 세포 안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그 여러분 컴퓨터도 프로그램들이 다 뭐예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말하는 컴퓨터 안에 하드 디스크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1과 0이라는 글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몸도 컴퓨터하고 똑같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그 하나하나가 컴퓨터로서 그 세포 핵 속에 다 프로그램이 뭐라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기서열. 그렇죠? 염기서열이라는 그 네 가지 종류의 염기, DNA로 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망가지면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망가지면 그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본래 프로그램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아주 괴상한 세포가 돼버려. 그것이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이거 본래 프로그램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는 창조를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 창조주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을 줄 대상이 없이 그냥 혼자만 있으면 이거는 사랑이신 존재는 있으나 뭐예요? 마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해야만 사랑을 주실 수 있고 사랑을 주어야만 그 창조주 자체가 자체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을 줄 대상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살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T 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도록만 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만 사랑을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살아있는데 이 인간이 점점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동차가 뭐예요? 운전수도 없이
기름도 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 내가 살아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의 실체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아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뭐를 받고 살아왔구나? 사랑을 받고 살아왔구나. 내가 나이 50이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지만, 사실은, 사실은 그 50년 동안도 어떻게, 사랑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꾸 이 생명 아닌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데 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심지어 돈 벌라고 또는 1등하기 위하여 또는 성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래서 성공하기 위하여는 뭐거정 희생하더라도, 네, 오늘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내가 성공해야 돼. 네.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도 난 공부해야 돼. 이래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타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요? 그 배신자를 미워하고, 예, 분노하는데 총 집중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요.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 자식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는 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 예. 분노하는 것이 옳지. 당연하지. 예. 그러면서 그런 옳다를 내가 이행하기 위하여 내 유전자를 끄는 일을 감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리고 우리는 결국 무엇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예, 조건적 생각이 옳다라는 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안 사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조건적이다, 하나님도. 그게 팍 완전히 속았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봐도 근데 이거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 수용소에 보내는 김정은이 몸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까지도 암 환자가 안 되도록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 댕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주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의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동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앞으로 죽더라도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니까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면 그 반대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옳아. 자,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법을 정했다. 법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벌 받아야 된다.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개인들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도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유산도 없다. 이런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해. 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린 속아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법칙 자체가 철저히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반찬도 맛있게 해줄 거고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면 반찬 없다. 김치하고만 먹어라.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줘라. 그러면 결국 반찬이 맛있어질 거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게?
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누가 착하니까 천국을 보내고 누구는 안 착하니까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는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 사랑인 사랑이 인간의 형태로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태를 가져? 아, 사랑은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서로서로 종노릇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예? 받아들였으니,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은근히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치려고 할 것이다. 남편은 뭐예요?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조정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면 남편들이 상당히 불쌍해 보여요. 절절매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뭐예요? 종이 되라는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누라 차에서 내릴 때도 어떻게 해? 지가 먼저 내려가지고 없어서 열어주고 다 해주고 절절매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 목은 남편의 목은 남편의 것이나 얼굴이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가는 여자가 조정한다. 그래요. 남편의 것이라도 얼굴이 돌아가는 방향은 그 목을 조정하는 것은 마누라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그래서 자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왔을 때는 그분은 우리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온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각 종교에는 다 신들이 있어. 그 신이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아, 자기를 어떻게 희생하고 자기를 신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근본적 목적이 뭐게? 조건적 사랑의 그 사고방식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만들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속에 품어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너희가 네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마음을 품지 말고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런데 못해주기만 해봐. 너도 국물 없어. 그런 마음에서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미워지고 분노하고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행복한 때도 알고 보면 그거는 진짜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조건적으로 행복해 그냥.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최종 목표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남이 너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어떤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냐? 어떤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겠소? 어떤 평화가 영원한 평화겠소? 끝나지 않는 평화일까? 그 평화는 내가 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느끼는 그 평화, 그 행복이야말로 변치 않고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졸업식에서 부른 노래, 그 영원한 평화는 우리 이 땅의 평화가 아니야. 이 땅의 평화는 조건적이야. 서로서로 타협해서, 자,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둘이 잘해보자. 그러나 한쪽이 뭐예요? 삐까닥 하면 이건 드디어. 그거는 영원한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쌍방간에 다 무조건적일 때, 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늘에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쌍방이 가질 때, 쌍방이 아니라도 나 혼자라도 가질 때, 그때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진정한 이 영원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기에?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 모두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섬기고 서로서로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야말로 천국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먼저 생깁니다. 내가 먼저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에 드디어 천국이 건설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천국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또 천국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있고 천국이 된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너희들의 모임이, 그런 너희들의 모임 자체가 천국이고, 그 천국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천국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이 조건적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서울 시내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조건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철 타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천국, 예수 안 믿어? 불신? 지옥이야! 이거는 천국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지옥을 전하고 불신. 불신은 뭐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데? 무조건적 사랑, 서로 섬기는 마음인데,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잘 댕기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해야 뭐예요? 천국 갈 건데 너희들, 여러분들은 안 믿죠? 여러분들은 지옥행입니다. 겁나면 빨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거를 전도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참. 그러니 이제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그런 기독교를 소위 개독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뭐가 뭐를, 망둥이가 뭐를? 꼴뚜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신앙이 날뛰면 참,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하여는 죽을 필요가 없죠. 왜? 착하면 천국 간다며. 그렇죠? 십자가는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그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속전으로 자기가 대신 몸값으로 좀 다른 번역을 봅시다.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몸값으로 내어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야 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은 성경책 그러면 무엇과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구약과 신약 그래요. 구약과 신약.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구약신약이라는 것은 약자는 무슨 약자요?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 약자. 약속. 그러니까 성경이 그 구약신약 속에 뭐를 하라, 뭐를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전체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라?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면서도 다 그 구약 신약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꾸 뭐로 오해하고 있는 거요?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 그 약속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맹세다. 자 구약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하는 나의 맹세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약속. 약속의 정도를 넘어서 뭐다? 맹세한다. 맹세라고 하면 뭐를 걸어야 맹세가 되죠? 그렇죠? 이 맹세를 맹세로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두 남자가 우리는 지금부터 형제야. 맹세할 때 어떻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예? 네? 예. 네. 칼로 찔러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어떻게? 이 피를 두 사람이 혹은 그릇에 피를 섞어서 너도 조금 마시고 예, 피로 맹세를. 목숨을,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를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한 거예요. 내가 피를, 내 아들의 피를 흘리고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맹세를 하나님은 지켜서 안 지켜서? 지켰는데 인간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맹세를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김정은이 관심 없어. 이게 이제 문제다.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를 않아.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고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맹세 자체는 어떤 사랑의 맹세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맹세예요. 모든 사람. 김정은이까지도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라도 너희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 내 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언제 왜 그게 옛날 약속이 돼버렸습니까?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피 흘렸으니까 그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야 이제. 그 약속은 하나님이 그 맹세는 하나님 지켜서 안 지켜서 지켰어. 지켰는데, 네? 자, 이것을,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한 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또는 이거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네, 언약.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열 가지 명령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해 줘서. 그 두 돌판을 잘 보관해 놓은 그 괴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괴라고 불러? 언약 괴라고 불러요. 왜?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언약 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법궤라고 불러요. 이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법궤라고 많이 맨날 법궤라고 했어. 예, 네. 참 뭘 몰랐을 때 법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 이야 이게 법 명령이 아니라 뭐구나? 언약이구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뭐를 약속한 거라고? 아니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 자기 아들의 피까지 흘려서라도 모든 사람을 내 자녀로 삼겠다.
있다라는 약속이야. 네. 그러면 그 약속 좀 실제로 지켰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 지킨 것만 그 무조건적 사랑 그거나 아무 조건이 있어 없어. 누구누구만 뭐 내 자녀로 삼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구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 그렇죠? 율법과 그 다음에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언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듭니다.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다. 사실은 침례 요한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만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물 뿌리는 거고 침례라는 건 뭐예요? 물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일까요? 자, 이것이 이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과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 그걸 선지서라고도 부르고 그거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이 구약이야. 그러면 이 율법이 나타내는 것도 뭐란 말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라는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약속한다는 거야. 아들의 뭐를 걸고? 피를 걸고. 박수 치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지킬 것이라고 시대마다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뭐요? 없어. 예수가 꼭 올 거야. 두고 보라고. 한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결국 예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뭐라 불러요? 기쁘고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제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이제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이야, 그건 좋은 소식이네, 기쁜 소식이네. 좋은 소식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응? 그걸 뭐라 그래? Good, good news. 우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오면 That's a good news. 와우, 막 good news. 그래서 이거를 기쁜, 그래서 누가 보면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번역했어요, 사실은. 기쁨의 뭐요? 큰 소식.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몽땅 줄여가지고 그거를 뭐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이 복음이라는 이 낱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거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 출세할 기다. 아들 서울대학 붙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복은 성경에서 복을 찾으면 성경에 있는 복의 정의는 뭐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시편. 예. 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이 뭐요? 아,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지. 복이 무슨 돈 잘 벌고 사업자 되고 그런 거 하라고 교회가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을 전하는 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처럼 더 귀한 거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결국은 나는 모든 사람의 가장 귀중한 뭐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이제 구약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구약이 옛날 약속이 되어버린 이유는 그 구약 속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속에 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 약속한 걸까?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뭐요? 사람 죽이지 마 이놈들아 죽이기만 해봐라 내가 지옥으로 너희들 던져버리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무슨 약속인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예, 네, 기대하시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신약은 뭐겠어? 자,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내가 분명히 good news, 기쁜 소식을 너희들 앞에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었어.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안 났어? 났어. 그런 신약은 뭐야? 새로운 약속.
신약. 신약.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할 때, 또는 신약할 때, 영어로는 이 테스터먼트 그래요. Old, 구, Testament. New, 새로운 Testament. 이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 아시겠죠? 왜 구약과 신약은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을 거기 때문에 유언이에요. 박수! 그래서 그 테스터먼트란 말이 더 은혜롭습니다. 알고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으니 너희들 제발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 바란다라는 바란다는 그 유언이야. 아시겠죠? 유언. 이제 이런 걸 깊이 깨달을수록 이 가슴 속이요. 참, 이럴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가장 선한 얘기지. 그리고 가장 진실하지. 진짜 진선미의 뭐요? 극치지. 여러분. 그 중에도 다 이 선의 극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극치의 선이라. 그 극치의 선을 무슨 선이라고도 불러요? 예? 예? 지선. 이 노자 선생님은 이 지선을 뭐라고 불렀게? 상선이라고 불렀어요. 상선. 예. 상선. 그래서 제가 이 노자 선생님이 좋다는 거야. 정말 이 노 선생님 정말 좋아. 그런데 노 선생님이 노시가 성이 아니더라고. 성이 뭔지 아셔? 예? 네? 노자 선생님의 본명을 제가 알았어. 노자 선생님 성이 이시오. 세상에.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사마천이라는 그 중국 최고의 그 사기가 노자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노자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어느 고향이 어디고 쫙 있어. 그 이 노자 선생님의 이름이 이시야. 이 이름이 귀가 크대요. 그래서 이름이 귀야. 그래서 아마 어릴 때는 귀야 그랬던 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귀가 커가지고 이름을 귀로 불렀다. 그런데 이 귀를 가지고 이 노자 선생님은 뭐를 들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상선, 최고의 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야, 남자 치고 최고의 남자다. 그럴 때 뭐라고 불러요? 상남자네? 다 부르는.
선 중에 최고의 선은 상선이야. 예. 그래서 노자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상선은 뭐가 같아? 누가 같아? 상선 약수.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집에 가보면 상선 약수로 탁 써서 붙여놓은 데 많아요. 그런데 그 뜻을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선은 뭐가 같다?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을 적셔서 거기서 싹이 트게 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계속 어디로만 가려고 그래? 낮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상선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 노자 선생님은 진짜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이야. 중국에다가 중국 사람에게 성경을 전한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사람에게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에게 다 들려주고 이거를 글을 써서.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은 우리가 동양철학 그러지만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구분해가지고 뭐가 더 좋고 이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철학을 서양철학으로 본다면 성경도 뭐예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즉 최고의 선이란 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같다라면 결국 그게 성경의 사상이고, 그렇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자의 사상도 최고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선이 도다, 이 말이야. 도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도는 만물의 뭐예요? 만물의 근원이라,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랑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주 전 성경을 알고 나서, 동양 철학, 근데 역시 하나님은 중국 사람들에게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상을,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라. 그래서, 그거를 다 살게 하고, 여러분.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은 최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까지만 일단 하고 신약이란 것은 무슨 약속이냐? 그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가진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신약, 구약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 보시고
천국을 보낼지 지옥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그런 분이라는 철저한 조건적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명령처럼 보여도 이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그런 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까지 걸고 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생자의 목숨 피까지 걸고 하신 약속.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약속.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하는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2부 세미나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명확히 밝히셔서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놀라운 치유를 체험할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